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만화 도라에몽에서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단팥빵 도라야끼. 뽀빠이가 힘을 내기 위해 먹는 시금치 통조림. 검정고무신의 기영이가 좋아하는 원기소. 많은 만화에서 주인공들이 즐겨서 먹는다는 만화 고기.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만화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에 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속에서 주인공들이나 그 친구들이 즐겨서 먹는다는 그 음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맛들이 나길래 만화에서 그렇게나 맛있게 먹는지 JJ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도라에몽이 즐겨 먹는 단팥빵 도라야끼입니다. 만화에서 보면 도라에몽이 항상 맨날 입에 물고 있고 심지어는 진구가 막 잠결에 따라가가지고 야 도라에몽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라에몽이 하나 내가 좋아하는 팥빵을 파내고 있자. 네, 이럴 정도로 좋아했던 바로 그 단팥빵입니다. 겉에 보이는 생김새로 봤을 때는 슈퍼에서 사 먹는 단팥빵과는 다릅니다. 마치 두 개의 팬케이크를 이렇게 겹쳐 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이 두 장의 팬케이크처럼 생긴 거 안쪽에 이제 단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도라에몽이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쪘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맛있어. 도라에몽이 왜 이렇게 얼굴이 동그래졌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베이커리나 슈퍼에서 사먹는 단팥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겉에 건데요. 진짜로 먹었을 때도 팬케이크 느낌이에요. 근데 팬케이크는 뭔가 프라이팬 위에다가 굽기 때문에 겉에가 살짝 바삭한 면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카스테라스러운 폭신폭신한 빵입니다. 주라라. 이렇게 팥이 들어있는데 이 팥에서 팥만 씹히는 게 아니고 여기 노란 거 요게 밤입니다. 밤 식감도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또 밤의 고소함과 팥의 달콤함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냥 맛있습니다. 예, 일품입니다. 일품. 저 같은 경우에는 단팥빵을 굉장히 좋아해서 진짜 맛있게 먹긴 하는데 이 팥이라는 것도 호불호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팥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단팥빵 안에 있는 앙꼬를 빼가지고 카스테라 안에다가 놓고서 찐밤 좀 추가하고 먹으면 이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맛있죠? 아, 안 돼! 오늘의 두 번째 음식, 검정고무신에서 나왔던 맛있는 영양제 원기소입니다. 이거를 이제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가 동생을 돌보면서 동생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먹고 동생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먹고 아 하나만 더 먹을까? 아니 하나만 더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 원기소를 다 먹어버렸던 중독성 있는 영양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 원기소를 처음 보거든요. 누구세요? 저 때는 약 같으면서도 달짝지근한 그 텐텐 노마골드 그거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는 바로 이거였던 거죠. 원기소 모양새는 약병 안에 들어있는 그 알약 불량식품 있잖아요. 그거는 흰색인데 얘는 이제 약간 옅은 갈색의 느낌을 조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알 정도 먹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원료명 및 함량 보니까 셀렌과 아연 이런 거는 영양제에도 뭐 들어있는 성분이니까 난 또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비타민은 아니었구나. 건조 효모, 맥주 효모, 말티톱실험, 뭐 찹쌀, 차련미, 뭐 보리 현미, 맵쌀, 옥수수. 야, 곡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뭐 올리고당도 있으니까 뭐 단맛이 살짝 날려나? 신기하다.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한 맛이 나요. 그냥 여러분 씹는 거는 불량식품 알약 씹는 그 느낌이랑 비슷한데 어떤 맛이 나냐? 처음에 씹을 때 조금 뿌리뿌리하면서 누린내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계속 씹으면서 엄청나게 고소한 맛으로 바뀌어요. 미숫가루에다가 설탕이랑 섞는데 설탕을 조금 뺐어요. 단맛을 좀 줄여놓고서 뭉쳐놔서 과자로 만들어 놓으면 날 것 같은 맛. 엄청 고소하면서 엄청 맛있습니다. 되게 입안이 약간 곡물로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우유가 좀 생각이 나는 맛입니다. 진짜로 계속 집어먹게 되는 맛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텐텐을 엄마가 한 두 개만 먹으라 그랬는데 몰래 하나 더 빼먹어서 한 세 개 먹은 뭐 그런 느낌이 나는 어르신들이 드셨던 맛있는 영양제 원기소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 뽀빠이의 음식, 시금치 통조림입니다. 만화에서 보면요, 여러분, 뽀빠이가 악당을 물리치기 전에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딱 열어가지고 한 번에 털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러면은 괴물같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악당들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가서 두드겨 패고 시비에 가서 꽂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보여줌으로써 정말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시금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고 했으나 저는 뽀빠이를 봤어도 어렸을 때 시금치는 싫어했거든요. 통조림을 제가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거든요. 뽀빠이 그림이 그냥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뽀빠이가 만화에서 보면은 이게 먹으면 힘이 나는 거지. 이거 보세요. 뽀빠이 전환등이 아주 엄청나게 그냥. 일단 냄새가 시금치보다는 물에 불려놓은 미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금치를 그냥 통짜로 막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요만큼씩 거의 뭐 비빔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작게 썰어놨습니다.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주인공은 뭐야 이거? 이걸 먹으면 힘이 난다고? 진짜 맛없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시금치를 살짝 이렇게 데쳐가지고 살짝 그 줄기 아삭아삭함이 살아있는 느낌에서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막 이렇게 넣고 무치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래기국 있잖아요. 시래기국처럼 시금치를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푹 고아요. 그래서 시금치만 딱 건져갖고 먹는 느낌입니다. 예. 미역 냄새가 비슷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니까 미역 향이 이만큼, 레토르트가 이만큼이에요.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냄새만 확 올라오니까, 힘듭니다. 이거 먹는 순간, 와,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먹고 뽀빠이가 어떻게 힘을 냈지? 뭔가 그냥 이것만 먹기는 굉장히 힘들고 요리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소금을 가져야겠다. 맛소금도 좀 뿌려주고 핑크솔드 후추랑 같이 또 뿌려주고 참기름 살짝. 안 따놨구나.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깨. 자, 요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의 위대함을 오늘 여기서 깨닫고 갑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시금치 무침하고 다른 카테고리의 느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아니고 뭔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야, 이거는 밥이랑 먹어야 돼. 밥에다가 딱 위에다 올려갖고 백바 어울립니다 이거. 밥이랑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이 국산 맛소금의 위대함. 약간 그 조미김을 물에 적셔가지고 밥에서 싸먹는 것 같아. 먹는다고 바로 힘이 불끈 나진 않아요. 약간 그 뽀빠이 주작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양념을 좀 치거나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먹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시금치 통조림이었습니다. 드래곤볼, 원피스 이런 만화들을 보면은 항상 고기를 통째로 막 잡아서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 마마 족발입니다.
사실 제가 만화에서 나오는 듯한 형상을 띈 고기들 꽤 많이 먹어봤었거든요. 칠면조 고기도 먹어보고, 그리고 치오남이 구워줬던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이런 걸 먹어봤었는데, 만화 고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맨 위에 요 녀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족발, 예, 족만하죠 진짜 족만이. 그러면은 만화 주인공들처럼 맨손으로 뜯어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장갑을 끼고 만화 주인공의 빙의에서 한번 뜯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족발은 썰어서만 먹어봤지 이렇게 통으로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썰어먹으면은 고기랑 껍질이랑 같이 먹는데 얘는 껍질부터 먹어야 되잖아. 손으로 잡으면은 이렇습니다. 알지? 어, 지금 너 그래. 그래요, 이겁니다. 예, 맛있어. 아, 이거 뭐 따로 맛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족발 맛. 예. 여기 판매 사이트에 족발 맛있게 먹는 법 해갖고 10분 동안 중탕을 해서 데우래요. 그런 다음에 10분을 식혀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해서 먹어봤는데 아, 맛있어. 그럼 맛있는 족발? 뭔가 가격이 싸니까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고급스럽지 못하게 요리를 해놓은 거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을만한 족발이에요.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양파 쪼개버려 그냥. 쌈장에다 푹 찍어서 그대로 위에다 탁 올린 다음에 요걸 그대로 배워. 아. 고기랑 쌈장 이렇게 딱 해갖고 족발을 뭐 중짜 대짜 시켜 먹으면은 다 이렇게 슬라이스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쌈에다가 놓고서 한 점을 넣으면 좀 부족하고 두 점 세 점 넣어야 뭔가 입안 가득 풍만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얘는 자꾸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막 먹어버리니까 그냥 되게 막 이 만족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역시 족만이. 뭐라고요? 야 이런 족만이가 씨. 족발집에서 먹을 때랑은 반대예요. 족발집에서 먹으면은 살코기부터 먹고 나중에 쫄깃한 게 느껴지는데 얘는 쫄깃한 게 먼저 선빵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살코기가 들어온다. 근데 족발은 통으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느끼한 걸 먹고선 나중에 담백하게 끝내야지. 담백한 걸 먹고 느끼하게 끝내면은 콜라 먹어야 되잖아. 뭐야 이거? 형, 엔딩 파일 없는데요? 엔딩? 도예모 엔딩 파일이요. 예. 이게 마지막 파일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엔딩 찍는 걸 깜빡. 마지막 파일이 이거야. 엔딩 진짜 안 찍었네? 안 찍었네 아예 그냥.